지금 시간이 11시 38분. 이제 들어와서 준비하고 한번 난전시장부터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이 지금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뭐 꽃게라든가. 근데 꽃게는 지금 바다가 지금 조금 때를 지나면서 그래 많이 안 잡혀서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다 보이는 쪽이 월곶입니다. 지금이 11시 36분, 37분 지나고 있는데 소래포구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이 물이 들고 있는데 아직 배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건너다 보이는 쪽이 월곶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배는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호루라기라고 하는 아주 작은 꼴뚜기 새끼 여기 많네요. 꼴뚜기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뭐 빛이 나는 그런 거네요. 방금 바다에서 건져온 키로에 25,000원이라고 하네요.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꽃게가 지금 2만 원. 네, 지금은 뭐 그리고 꽃게는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2만 원이면은 지금은 비싸다고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노량진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가격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게 오늘 시세는 그렇습니다. 있어야 좀 꽃게는 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꽃게는 사실 오늘은 많이 안 들어올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다 철이 잡힐 때가 아니라서요. 지금 작은 거는 15,000원에 키로에. 오늘은 노량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15,000원 비싸다고 할 수가 없네요. 일단 품질만 저 죽은 것만 아니고 살은 거 그다음에 숙개 위주면은 괜찮은데 아 지금 뭐 암개가 살은 많이 찼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숙개가 더 비쌉니다. 2만 원짜리면은 뭐 지금 저 사는 거, 예, 시세가 숙대 위주는 지금 2만 원에 사는 게 근데 아직 암개가 섞였나요? 예. 이제 어치장도 괜찮은 걸 2만 원씩 얘기하네요. 지금 2만 원이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꽃게가 좀 오른 것 같아요. 2만 원 괜찮은 거는 좀 작은 거는 15,000원, 25,000원, 27,000원. 오늘 시세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시세는 25,000원, 27,000원인데 사장님이 좋은 물건 갖다가 제가 갖고 하시는 거네. 예, 물건 오늘 좋은 겁니다. 이게 암캔가 숙캔가 고기. 그런데 일단 꽃게는 좋은 거네요. 몰라요. 근데 오늘 이거 물건 좋은 겁니다. 제가 가격하는 거고요. 예. 이런 거 사가시면 괜찮을 텐데. 오늘 시세가 다 그래요. 요큰건 15,000원, 13,000원, 작은 건 10,000원. 소라 가격은 괜찮네요. 10,000원, 13,000원. 15,000원. 소라 가격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꼴뚜기 횟감용 25,000원.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2만 원이네요. 근데 사이즈는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암개 위주입니다. 거의 100% 암개라고 보시면 되네요. 암개인데 2만 원. 2만 원. 숙개 같으면 한 25,000원은 되겠죠? 일단 살아있고 활성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2만 원 암개. 여기 겨울에 인생호 써진 사장님 물건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일단 먼저도 한번 본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네요. 여기 언생호야 인생호야. 네, 그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좋은 물건 여기 파시네요. 이런 건, 여기 살아있는 거. 돌게는 키로에 10,000원. 돌게는 키로에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는 27,000원, 숙게. 암,
춥게 또 그 다음 주를 25,000원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믿고 사셔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15,000원 이런 거 그냥 싼 거 위주는 사실 믿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소라는 전기 15,000원, 중간이 13,000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좀 작은 사이즈가 소라는 10,000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다 돼 가는데 사람들은 좀 나왔는데 이 소래포구 난전 어시장이 굉장히 좀 한가하게 느껴지는 상인들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뭐 꽃게가 없는 건 아닌데 꽃게도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요 자체에서 배가 내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꽃게가 다만 요 자체적으로는 잡힌 게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좀 들어온 것도 같아요. 네, 난전화 시장도 좋은 거를 좀 파시는 분이 있고, 네, 싼 거 위주로 파시는 분이 있고 그러네요. 그러시니까 이런 데 오셔서, 제가 무시래 막 죽은 거는 사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죽은 것도 바로 죽은 거 알고 사시면 괜찮은데, 사실은 모르고 오래된 거 잘못 사시면 후회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전어가 지금 1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필요해. 일단 전어 가격은 소래 포구가 엄청 싼 겁니다. 오늘 아침에 노량진에서 경매 낙찰가가 22,0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비쌌습니다.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에 들어오다가 이런 것도 있네요. 블레싱 카페 해가지고 튀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요. 붕어빵, 미니 붕어빵, 식혜 이런 것도 있네요. 만선 횟집 전화번호 이렇게 나가죠. 여기 보시면은 요 전어 오늘도 15,000원 하네요. 여기 15,000원 하는데 여기는 다 손질 깨끗하게 해 드리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어는 여기서 드세요. 오늘 노량진의 경매가가 3만원 넘은 적도 있고 후반에 낮아져 가지고 22,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어는 여기 소래 오시면 만선 횟집 여기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광어 이런 거는 다 비싸고, 근데 광어는 얼마예요?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예. 2만 원짜리죠, 그 예. 요 광어는 이런. 예, 그렇게 갈 것 같아. 하여튼 여기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거 전어, 이거 무조건 추천드려요 여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만선의 집입니다. 수산 요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여기 전국 택배 가능하니까요. 여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꽃게가 지금 요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늘 시세 높은 거 알아요. 괜찮아요. 예. 오늘 시세는 18,000원. 18,000원 여기? 네네. 시세는 아직 똑같아요. 그래 지금은 갔네요. 네, 지금 들어온 거는 18,000원. 근데 18,000원이면 낮은 편인데 오늘은? 네네. 어제가 더 비쌌죠. 네, 오늘 낮은 편이에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지금? 25,000원에서 23,000원으로 내렸어요. 23,000원 그럼 안 비싸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사시면 박스를 이거 꽃게 넣어주시거든요. 넣어주시죠? 네, 넣어주세요. 박스 다 포장해. 저 바깥에 내가 헐뜯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사면 박스를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데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물건을 좋은 거를 놓고 파시는데 대신 여기 조금 싼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거 집게발을 안 자른 건데 요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한 1,500원, 2,000원 들어가는데 대신 여기서 다 작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여기 진영수산인데 이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게발 안 자른 거를 좀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작업을 해주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런 거는 오늘 이런 건 어떻게 가요? 저기 소라 이런 거는 요거는 18,000원 큰 거. 그래 가겠어요. 워낙 네. 커가지고. 그 다음에 요 가리비는 홍가리비. 8,000원, 만 원. 오히려 요거는 뭐 그렇게 안 비싸네. 네. 예, 이 자체. 그 다음에 요거는 저거죠. 저 수입, 백생화 수입, 네. 예, 된 거. 요런 거는 그렇게 안 비싸죠. 예, 안 비싸요. 백성. 예. 요런 건 어떻게 가요? 당연히 말씀은 8,000원에서 만 원이요? 제가 요렇게 가격을 말씀해 드리는 거는 그래야지 소비자님들이 믿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영수산 사실은 좀 몰라요. 여기 와서 아는 건데
굉장히 싸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금 집게발을 안 자른 거가 이렇게 싸다, 이지. 이건 여기서 잘라주시고 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자르는 수공비가 굉장히 한 2,500에서 2,000원 정도 됩니다, 키로당. 그래서 이런 거는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